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선 이달 안에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함께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7월 민선국이 출범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도는 늦어도 11월에는 도민들에게 행정체제 개편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늦어도 9월에는 정부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와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큰 틀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 자기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상시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논의 자리인 만큼 주민투표 건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 등 국회 절충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두 기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될 문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면 과제가 있다면 또 그것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힘든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목표를 위해 다시 새롭게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가 조성되는 등 행정구역 통합 추세 속에 제주도와 도의회 협력이 정치권 설득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